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닭을 쫓던 개가 지붕을 쳐다보듯하다. 요즘에 아마 문희상 국회의장의 심경이 이와 같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희상 부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연말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공수처 설치법안을 통과시킬 때만 해도 약간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야당을 철저하게 묵사벌로 만든 상태에서 무리하게 통과시키면 되나 이런 마음이 서쳐 지나가는 것까지는 막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양심이 그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눈을 딱 감고 밀어 붙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절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50주를 앞둔 아들에게 지역구를 넘겨줄 수 있는 아주 마지막 절요의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문희상 의장은 기회는 다시 돌아오기 힘들 것이다 그렇게 판단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문 대통령의 수건 사업들을 통과시켜주면 당도 나한테 뭔가 대가를 줄 것이다. 친정인 더불어민주당도 내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주는데 별다른 의견을 표명하지 않을 것이다. 동료위원들 다 아름아름 알음 알기 때문에 다 협조할 것이다. 세상 여론은 잠시 동안 왁왁왁왁 되겠지만 다들 생업에 바쁘니까 금세 사그라지고 말 것이다. 잠시 비판이 일겠지만 내 자리를 내 아들에게 물려준다 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이렇게 아마 문의상 의장은 생각했을 겁니다. 다음 질문 터져 나오는 세섭 비판입니다. 크게 세섭 비판에 대한 목소리가 원외가 아니고 원내. 여당 내에서 지금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1월 17일 날 더불어민주당은 불길한 그런 여론을 감지하고 17군데 전략공천 지역을 확정했습니다. 이때 전격적으로 전혀 계획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문희상 의장의 지역구인 의정부 갑을 전략공천지역으로 확정하는데 한보를 내딛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의 보관은 일단 전략공천지역으로 폭환시킨 다음에 시중여론을 한번 살짝 보자는 것이죠. 간을 보다가 시중여론이 미지근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공천을 줘버린 것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시중여론은 물론이고 당내 여론을 잠재우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1월 20일 날 김혜영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의원은 공개적으로 세습 공천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가 반대하는 이유는 일반인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가 국회의원으로 있는 지역에서 다음 인기의 자녀가 같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한 것은 현재의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가 어렵다. 두 번째, 우리나라는 정치 권력의 대물림에 대해서 국민들의 저항이 심한 편이다. 세 번째 민주당의 경선 룰은 권리당은 50% 일반 여론조사 50%로 구성된다. 그런데 지역 위원장은 평소 당원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위치로 경선 시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밀어주는 데도 유리한 위치에 있다. 불공정 경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부모가 지역 위원장으로 있는 지역에서 그 자녀가 지역 위원회의 주요 직책을 맡아왔다면 실질적으로 당내 경선 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반대 이유를 김혜영 최고위원이 주장했습니다. 자, 다음은 문희상 아들의 반응입니다. 1월 11일 문희상 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 올해 49세입니다. 북 콘서트를 열고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거침없이 달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문희상 부자는 이미 지역구 쇄습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을 것으로 보고. 나름대로의 반대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보관이나든지 그런 부분을 준비했고 또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무난하게 뚫고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지난 12월 12일 날 문희상 아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었을 때 문석준 씨는 한국 일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변호사 아버지를 둔 아들이 변호사가 됐다고 의사 아들이 의사가 됐다고 해서 세습이라고 비판하지 않는다. 현직 국회의원 아들에 의해서 공정한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것조차 막힌다는 것은 그것은 옳은 일은 아니다. 정면돌파 의도를 확실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더불어 민주당의 전략 공천 지역 선정이 있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의정부 갑이 민주당의 전략 공천 지역이 확정됐을 때문석준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의 결정에 뭐라고 제가 말할 처지는 아닙니다. 그동안 준비해 온 만큼 마지막까지 도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자신이 경선 포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에 대해서 문희상 부자의 속내 속마음은 현재 이런 속담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낙동강 오리알이 되버렸구나. 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보게 되었구나 크게 좋아했다가 한방 맞게 되었구나 거의 손에 넣은 당선이 달아나버리는 그런 참담한 신경을 문희상 씨와 문희상의 아들 문석균 씨가 아마 체험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경선을 통한 출마보다도 전략적으로 문희상 씨의 아들을 의정부 갑에 꼽을 경우에는 여론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잘못을 더불어민주당의 선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는 그런 원칙이 아마 적용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문희상 아들인 문석균 씨는 국회에 진출하는 대신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의정부에 있는 서점을 계속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만만하게 보여도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문희상 씨는 내심 내가 당과 대통령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악법 통과에 노력하면 당도 충분히 나에게 상응하는 그런 보답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자신의 정치 인생 마지막을 대단히 편법과 불법으로 채색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그 결과를 손에 넣지 못하고 오명만 뒤집어쓰고 정치 무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만. 대다수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소식인 것은 분명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